안녕하세요. 공식 재정관 마이크입니다. 자, 우리 4월 10일, 일요일, 15시 30분, 3시 30분 시험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 잘 보고 오셨습니까? 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파트 1부터 한번 채점 기준 정리하면서 문제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채점 기준은 누가 뭐래도 발음, 억양, 이두 개로만 됩니다. 다른 것들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두 개로만 채점이 돼요. 자, 발음에서 중요한 건 뭐죠? 오케이, 강세. 강세를 잘못 넣으면 엄 단어가 된다 그랬고요. 음절. 물론 우리 세세한 뭐 L이랑 R 발음 같은 구분하는 건 우리 본강 시간에 다 다루었고요.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억양에서 중요한 건 뭐죠? 묶어읽기. 끊어읽기 아니에요. 끊어읽기로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한 문장을 똑같은 방식으로 끊어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묶어읽기로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라고 부르는 부분, 목적어라고 부르는 부분, 네, 보어라고 부르는 부분, 이세 가지를 묶어서 하는 연습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서 올려있는지, 어디서 내려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잘못해서 감점이 많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올리고 내려있는 거.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thank you for turning into. 우리 into라는 전사의 목적어를 여러분들을 묶어 읽어주셔야겠어요. 당연히 어떤 특정 단체 이름이 나오겠죠? 자, 우리 구유명사는 두 단어에서 네 단어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묶어서 읽어주셔야겠고요. 자, to 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왔는데, 동사를 왜안 적어놨을까요? 아무튼, to do something,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강세 중에서 한번 단어 읽어볼게요. property, property, enjoyable, enjoyable, suitable, suitable 이름자 강세 되겠고요. 문단이 끝났으면 어디서 올리는지 내려서 이제 여러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당연히 단체 이름 나오겠죠. 어디에 온걸 환영합니다. 그 단체는 고유명사로 두 단어부터 네 단어까지 나오니까 반드시 묶어서 읽어주셔야겠고요. 자, 한번 강세 중에서 읽어볼게요. Maintenance 이름자 강세. Knowledge. Knowledge 이름자 강세. Replacement. Purchase. Purchase. 그래, 강세 주의하고 이거 강세가 없기 때문에 어스로 발음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다음 우리 3개 나온 거 리스팅한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ptop, chairs, and equipment. 오케이. 자, 올려 있고 덜 끝났으니 안 끝났네요. 끝났으니까 내려온 거 굉장히 단순하죠. Laptop, chairs, and equipment 하고 내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문단이 끝났으면 반드시 어디서 올려있는지 내려있는지 파악을 하셔야겠고요. 오케이, 저 우리 파트 1다잘 하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 파트 2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2는 채점 기준이 뭐죠? 누가 뭐래도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절대 뭐 수동태, 문법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없는 말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사진이 출제되진 않았고요. 자, 우리 실내 사진 나왔는데 사진 가운데 머리가 길고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녀 옆에는 두 명의 여자가 서 있고요. 한 명은 금발머리 안경을 쓰고 파란색 옷을 입었고 또 다른 여자는 짧은 머리 안경을 아이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들 뒤에는 여자 한 명이 앉아서 독서를 하고 있고요. 배경에는 많은 의자가 보이고 느낌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여러 번 퍼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this picture was taken indoors 라 그랐고요. 실내 사진. What I noticed first in this picture is a girl with long hair. 머리가 긴 여자입니다. She's wearing a black dress and playing the piano. 피아노를 치고 있고요. 항상 생긴 것부터 얘기해 주는 게 좋다 그랬죠. Next to her, two girls are standing. One girl with blonde hair is wearing glasses. 안경을 쓰고 있고요. The other one with short hair is also wearing glasses. 두 명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And behind them, I can see a woman reading a book.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책 읽는 여자가 보이고요. In the background, I can see many chairs. It looks peaceful. 뭐 교회 사진 같은데 교회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냥 indoors라고 해놨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파트 3로 넘어갑니다. 항상 그랬듯이 채점 기준 정리하면 4번, 5번은 질문에 답한다. 플러스 너무 짧지 않게. 너무 짧으면 예의가 없는 답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네,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6번은요, 질문에 답하고 플러스 논리. 여러분이 말한 거 약간 설명을 해주셔야겠고요. 자,
그럼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치 타임에 대해서 나왔어요. 점심시간에 대해서 나왔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점심을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나요? 라고 했는데 그 두 개를 물어봤거든요. 사실 문제에서는 그러면 봐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Burger King is the place, I believe. Burger King 좋아합니까? 네, 저는 좋아하는데 It's near my school. 우리 학교 근처에 있고요. It takes 5 minutes to get there. 5분 정도 걸립니다. 자, what 물어봤고요. where 다 대답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얼마나 자주 동료들이나 반 친구들과 점심을 먹죠? 몇 시에 주로 갑니까? 자, frequency, what time? 시간을 물었어요. 두 개를 물어봤네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I go out for lunch. 뭐, go out to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 괜찮아요. 뭐 이것도 맞다 틀리다 하는 사람도 되게 있는데 많이 웃기죠. 잘 모르니까 그냥 뭐가 맞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돼요. 알겠죠? Go out to lunch, go out for lunch. 둘 다 괜찮습니다. With my classmates every day at around 12. 12시쯤에. 그리고 매일 갑니다. Frequency and time. 다 대답이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동료들이나 반 친구들과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타가 좀 났네요. 과 점심을 함께 한다면 어느 식당에 갈지 어떻게 정합니까? 어떻게 정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동료들이나 반 친구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되죠. 식당을 갈 때 고려하는 점. 맞죠?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가격 얘기가 없길래 가격 얘기를 그냥 적었어요. 가격을 빼고라 그러면 Friends Recommendation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디박스에? 오케이, 좋아요. 자, There are several things we care. First of all, my classmates and I care about price. 가격 얘기했어요. Since we are in college, price is very important. In addition, taste is very important to us too. We love good food. Good food라고 했습니다. 맛있는 게 좋다라고 그랬고요. 오케이,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런치타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파워4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워4의 최종 기준은 뭡니까? 표에 있는 내용 전달입니다. 내용 전달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질문에 답하는 거죠. 질문에 답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답변에 반드시 포함되는 정보는 언제, 시간 정보, 어디서 장소 정보지? 그 앞에 있는 전세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수업 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주소 나왔고 날짜랑 비용 나왔네요. 자, 그럼 비용에 관한 문제가 왠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맞죠? 수업, 강사, 시간, 비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7번 강의가 언제 시작되고 비용은 얼마입니까? 네, 전형적인 7번 문제 우리 상단 정보가 나왔어요. 오케이, 좋아요. 언제 강의 시작이고 비용은 얼마입니까? 자, 가이드북을 사야 합니까? 네, 비고문에 뭐 책을 준비하시오 아니면 우리가 제공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겠죠? 전형적인 8번 문제 잘못된 정보를 주고 고쳐달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제공이 돼요. 오케이. 자, photography와 관련된 수업 다 알려주세요. 두 개 있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탑백 겹치는 거. 아, 이게 문제화 되겠구나. 여러분 다 분석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어렵지 않게 하셨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진짜 진짜 중요한 파일 5, 6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일 5, 10번 문제 채점 기준부터 정리해 볼게요. 파일 5은 채점 기준이 뭐죠? 오케이, 문제인식. 문제인식. 문제인식은 간단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결책. 해결책 제시를 하는데 해결책 제시 시에 해결책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해결책이 왜 좋은지까지 설명을 하자. 점수가 나온다 그랬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사업 확장을 위해서 휴대폰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휴대폰에 대해서 잘 모르네요. 매뉴얼을 읽으라고 했는데 모자란 듯 합니다.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려면 잘 알아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어제 우리 예전에 나왔던 워닝 쪽, 우리 아이디박스 워닝 나온 거 있죠? 그쪽에서 약간 응용을 했네요. 자, 한 명 아니면 특정 새로운 사람들만 못하면 경고를 주면 되는데 뭐예요? 다 못한다 그랬죠. 이거 트레이닝 아이디어예요. 트레이닝 어떻게 시킬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자, we just started selling cell phones to increase the business 라고 그랬고요.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뭐냐면 our employees do not seem to be knowledgeable about cell phones.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We had them read user manual books, but it's not working well. 자, 읽으라 했는데 좀 모자란 것 같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전 이렇게 드렸어요. 자, you senior workers. 경험 많은 직원들한테 빨리 읽히고 이제 도와주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걸 트레이닝 세션 열어서 도와주라 할수 있겠고, video tutorials. 사람들 시각 쪽에서 비디오로 잘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er manual books는 뭐예요? user manual books는 책이니까 잘안 읽히고 비디오로 만들어서 보여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볼게요, 한번. 자, 인사했고, 문제인식. You just started to sell cell phones, but the employees do not know about cell phones well. 자, don't worry라고 했고, 문제인식 뒤에 이제 첫 번째 제안은 I suggest to encourage the senior workers to train them이라고 했어요. 자, 부가 설명으로는 senior workers have a lot of experience. 자, 이게 경험이 많고요. They can learn about cell phones quickly and they will train others well. 그래서 뭐 셀폰에 대해서 잘알수 있고 설명도 할수 있겠다라고 풀수 있겠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An addition, I suggest you create video tutorials for the employees. 비디오 튜토리얼스 우리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It'll be working well. 잘될것 같습니다. Nowadays, many people are visual. 시각적이니까 So the employees can understand how cell phones work easily with pictures and videos. 자, 그래서 시각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뭐 색다른 문제는 아니었죠? 우리 어떻게 트레인시킬까에 대한 문제인데 셀폰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6번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11번, 파스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채점 기준이 뭐죠? 네, 질문에 답하고 질문에 답한다. 자, 플러스 논리라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 질문에 답한다는 게 토익 스피킹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이랑 채점자랑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한 것까지 설명을 하셔야 점수가 나온다 그랬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을 스포츠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시키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늘 다루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죠? 편안하게. 아이디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동의하지 않음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으면 할수 없죠? 무조건 동의해야죠. 좋은 점 말하라 했으니. 자, many organizations helping students find what they like.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찾을 수 있다라 그랬고요. Get along with others. 다른 사람이랑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에서 결국 이제 좋은 점 찾아가지고 함께 잘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are some advantages of having kids participate in clubs라 그랬습니다. First of all,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helping students find what they like. 자,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아요. 자, for example, Boys and Girls Club.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미국에 있는 그런 클럽인데요. Boys and Girls Club은 이제 방과후 활동 같은 건데,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놀아주는 거예요. 저도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스토리 타임이랑 페이퍼 폴딩, 올가미를 좀 많이 했어요. 올가미는 뭐냐면 종이접기예요. 학 같은 거 접어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스토리 타임도 운영을 했고, provides many programs like drawing, 그림, and paper folding, 올가미라고 다 아는 내용인데 채점자는 당연히 많이 하니까요, 저처럼. 자, in addition, if kids participate in clubs, they can get along with others. 다른 사람이랑 어울릴 수 있어요. So they can learn how to work together better. 더잘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They say there are many team projects. 많은 팀 프로젝트 있어요. 그래서 so people need to work together. 사람들 같이 일해야 되겠고요. Everyone has different ideas and experience. So it's really important to work together. 진짜 가치라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점이 되겠죠. 클럽에 참여시키는 게.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늘 다뤘던 문제고요. 아이들의 행동이나 학습 방식 같은 것들이 과거와 현재 비교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아이디어 다 주어져 있는 거 활용을 해봤고요. 뭐 물론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이디어 공부 잘 하셨으면 충분히 잘 말했을 것 같아요. 자, 누가 뭐래도 토익스피킹은 질문에 답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더듬더듬 거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멋있게 말하려고 해서 시험을 잘 망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잘못 공부해서 그래요. 자, 무조건 질문에 답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점수 나와요. 설명까지 하시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 원하는 점수 꼭 받을 수 있겠고요. 멋있게 말하려고 멋있게 유창한 헛소리를 하면 여러분 원하는 점수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아. 이렇게 총평 강의 마쳤고요. 네, 저는 다음 총평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